축하드립니다 여러분. 제가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. 아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게 아니라 그 뭘 하나를 들었는데요. 네,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전에 Q&A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. 제 식비가 무지막지하게 나온다. 근데 과연 식비가 내가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평소에 얼마나 내가 쓰는지를 잘 몰랐어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배달 어플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총 주문 금액 이런 걸 물어보면 알려주더라고요.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바로 걸리지가 않아요. 이게 문의를 하면은 한 며칠 있다가 메일로 이제 답변이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, 여러분. 저 진짜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이제 배민 어플을 깔았거든요. 이사를 2018년 5월 15일에 정확히 왔거든요. 제가 전주에선 배달 어플 쓸 일이 없어가지고 배민을 안 깔고 서울 이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했는데 답변을 9월 30일 날 받았어요. 총 주문 금액은 6,213만 2,100원. 나 진짜 뭐 또라이 아니야 진짜? 2,200만 원이 진짜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우리 집 개 이름도 모랬대. 오늘부로 제가 내가 식비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냐,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촬영을 하는 콘텐츠면은 제가 상관이 없어요. 뭐 몇백이고 몇천이고 간에 촬영 콘텐츠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내가 혼자 먹겠다고 이렇게 시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끊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콘텐츠 중에 이제 배달 음식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배달 음식을 시켜야지 라고 되면은 그거는 먹겠지만 혼자서 촬영도 아닌데 그냥 감히 내 주제에 그냥 밥을 먹겠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면은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배달 음식을 촬영 외에는 끊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그렇다고요. 여러분들께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영상을 남겨봐야 제가 조금 덜 먹고 좀 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제 식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요. 근데 이게 배달 음식만 2,200만 원이지 뭐 밖에 외식이나 밖에서 그냥 사 먹는 거? 그런 거 하면은 대체 식비에 얼마가 나간 거지? 네, 하여튼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. 마음 잡고 배달 음식 끊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꼭 지켜봐 주세요. 알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은 그냥 이런 공지, 저의 마음 다짐 영상이었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